저는 왜 30년째 여기에 살고 있을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고 왜 여기일까요? 제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거나 운명이니까 그냥 관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저의 삶과 운명과 제 모든 삶의 길에 라이센스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권한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삶에는 내가 맡은 배역과 상관없이, 나의 길과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 그것은 우연이거나 뒷걸음질 치다가 주저앉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이뤄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치,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했을까?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억압이거나 부담이나 멍해가 아니라 한없이 자유케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그분이 이루실 일에 권한을 드리고 우리는 그 편을 옹호하고 그 주님의 계획을 변호할 것입니다.